재관님의 사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테스라는 종목인데요. 17,650원에 그리고 4% 정도 비중입니다. 꾸준히 저 모아가도 될까요?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. 테스라는 종목 좀 쭉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은데 17,650원, 지금 17,650원 종가도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본전에 딱 오신 거네요. 전문가님. 이제 시작이다, 테스. 좀 이렇게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다. 이게 아무래도 장기,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일까요? 일단 3D 랜드 장비, 반도체 쪽 전공정 장비 회사인데 지금 내년 1분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확인하자. 실적이 뭔가 좀 조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드린 LOT 백큐이 제일 많이 올라왔는데 LOT 백큐이 왜 먼저 올랐냐 이 얘기를 드리면 공정에서 진공펌프가 먼저 진입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종목보다 상승세가 빨리 나왔던 것 같은데 테스 같은 경우 지금 예측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상은 사실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매출 감소나 영업이익 감소가 되게 되면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1분기,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오고 나서 내년 1분기가 감소가 되면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트 위치상은 현재 구간상 1차는 19,000원대를 말씀을 드리고요. 만약에 120선이 붙어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지만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16,5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고요. 위로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저는 2만 원 초반권에서 일단 전량 다 차익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실적이 좀 불분명하게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내년 1월 달에 만약에 예상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면 끌고 갈 수 있겠지만 반도체에는 그 부분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반도체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체크하셔서요. 테스라는 종목도 트레이딩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